Times. 네, 언제나 반짝거리는 플레이, 찬란한 플레이. 기타리스트 양재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양재 살리자는 양재인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분격 악기 버라이티 기타리스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야 정말 언제나 오실 때마다 늘 하이텐션, 하이텐션 하이엔드 플레이어 양재인님 오늘 모시고 같이 양재동에 살지 않는 양재인님 네, 모시고 또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오실 때마다 저희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연주도 참 즐겁게 해주시고 리뷰도 항상 재밌게 해주시니까 오늘도 또 실제로 이제 본인이 사용하시는 기타이기 때문에 아하. 더더욱이나 우리가 좀 더 실감나는 리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레브스타 시리즈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네. 저희가 사실 2022년 올해 5월에 네, 쫙 했죠. 한번 새롭게 라인업 정비된 거를 한번 쭉 리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시연이 뭐 저희끼리 그냥 했는데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와서 약간 네. 시연 스페셜처럼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모셨고요. 네. 그래서 한 줄평을 뭐 새로 드린다거나 뭐 스펙을 뭐 위주로 간다든가 이렇게는 안 하고 오늘은 사운드를 듣는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올해 그 6, 7, 8월이 더워갖고 네. 5월달에 한 게 생각이 전혀 안 나네요. 그렇죠. 네. 네. 기억에서 사라졌더라고요. 네. 아 이걸 이렇게 했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희가 다섯 대를 쭉 했었는데 라인업이 좀 이번에 재정비가 되면서 확실하게 좀 심플해지고 좀 눈에 음흠. 들어오게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엘러먼트,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지금 실제로 프로페셔널 라인 쓰고 계시네요. 엘러먼트. 아,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러먼트가 20L, RS 이제 앞에 RS 레브스타가 붙죠. 레브스타 다음에 E가 붙으면은 레브스타 엘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SE 20L 모델, RSE 20 모델, 그리고 스탠다드에서는 RSS가 되죠. 레브스타 스탠다드가 됩니다. RSS. 그래서 RSS 20, RSS 20L, RSS 02T 이렇게 되죠. 02T. 네. 02T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제 픽업이 네. P90으로. P90 텔피스 네. 텔피스 T. 그렇습니다. 02T가 됩니다. 네, 프로페셔널은 RSP 20 있고요. RSP 20X가 X는 이제 코스메틱을 의미하는 건데 네. 전체적인 외형, 컬러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픽가드의 소재도 달라지고 해서 전반적인 외형의 변화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02T 모델 똑같이 P90의 텔피스 그리고 이렇게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엘러먼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처음 같이 해볼 기어는요 02T 모델 P90의 텔피스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저희가 이거 5월 31일날 했었던 그 리뷰를 한번 쭉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02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79점, 제가 80점에서 79.5 아주 점수가 높게 나왔고요. 높다, 기타로 P90을 타자. 약간 왜냐면 그 오토바이, 그 레이싱 테일피스에다가 이게 그 카페 모터. 네. 네. 리뷰. 네. 여기 게스트 오셔갖고 기타 가랭이에 끼우신 분 최초로. 네. 그렇습니다. 레이싱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그 예전에 이제 카페 모터 사이클이라고 그 알려져 있는 그 디자인 예쁜 그런 바이크들 네, 예,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디자인을 이제 맞아요, 차용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저희가 오토바이에 좀 착안을 해서 한 줄평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기름기가 느껴지는데 이제 최고급 라인이다 보니까 최고급 사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어떤 되게 기름진 두께감 같은 게 느껴지는데 깁슨이 좀 고기 기름이라면 예. 이건 좀 생선 기름 느낌. 오메가 3라는 오메가 3 몸에 좋네요. 네, 몸에 네, 좋은 네, 기름. 네. 색깔도 오메가3 색깔이 네. 그렇죠. 네. RSP20은 이제 험버커였죠. 험버커는 선생님은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불포화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아, 그것도 건강에 드렸습니다. 좋죠. 이거 네. 건강에 좋죠. 생선기름. 그리고 RSS 스탠다드 20. 20은 선생님은 기타로 가성비를 타자. 아 그렇죠. 저는 계속 기름 시리즈로 갔어요. 네. 들기름. 들기름. 아, 네. 좋네요. 그래서 76.5 점수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RSS 02T 모델 이건 77.5가 나왔네요. 선생님은 피구왕 레브스타. 아, 네, 저는 좋아. 챔기름. 네. 이 피구왕은 이제 P90 픽업에서 착안해서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799,000원 정말 저렴했던 엘러먼트 모델 RS 20 모델은 75점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점수가 75에서 80까지 상당히 좋다, 높은 네, 위치에 포진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거 게리무어 레브스타라고 주셨어요. 게리무어 레브스타.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새로운 레브스타가 대두했다라는 의미에서 네. 대두유라고 드렸고 기름 다 기름 시리즈 기름 시리즈 네. 요렇게 정리를 했고 오늘은 저희가 뭐 한 그 점수를 새로 드리진 않을 건데 원래 또 제이님이 워낙 재밌는 또 한 줄평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정리 쭉 한 다음에 한 줄평만 한번 저희가 또 네. 새로 한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RSP02T 모델 29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모델입니다. 오. 그
전반적으로 스펙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네. 97.5cm 전장에 3.58kg 무게, 두께는 41+2mm 피카드가 올라가 있고요. 12프레트 뒷둘레는 80mm입니다. 탑에는 메이플이 올라가 있고요. 바디는 체인버드 투피스 마호가니예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그 구멍이 뽕뽕뽕 나 있는 체인버드가 되어 있고요.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 3피스 메이플 카본 레이포스버트가 들어간 사틴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된 넥입니다. 다이캐스트 헤드머신에 앞쪽으로 돌아와서 이건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는 기타잖아요. 네네. 줄을 이렇게 멋지게 또 이렇게 네. 뭐 멋진 건 아니고요. 네. 정리를 해놓으셨습니다. 네. 네. 안 자르시고 네. 이렇게 네. 감는 스타일로. 네. 너트는 PPS 너트에 너트 너비는 41.91mm고요. 지판 로즈우드에 305mm 지판 공열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고요. 픽업은 P90 타입의 싱글 코일 알리코 5 마그넷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푸시풀 포커스 스위치가 되는데 이제 포커스 스위치는 하이가 조금 내려왔고 네. 미들이랑 그 로우가 조금 올라오면서 좀 거칠어지는 사운드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A 픽업 셀렉터, 튜너매틱 브릿지에 레이싱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이 뒤쪽에 이거 한번 볼게요. 여기 일본제라고 인장이 되어 있어요. 이 프로페셔널은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본제 이렇게 딱 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은 300. 그 딱 보면 이제 뿔이랑 이런 것들이 그 예전에 그 야마 SG 있죠. 예. 야마 SG가 정말 명기였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그렇죠. 가격도 상당했어요. 그때 막 10년 전 막 이럴 때 막 400 막 이렇게 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좀 연상되는 야마의 일렉트릭 기타의 최상위 라인의 계보를 잇는 RSP-02T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핸드 앰프에 네. 연결해 있고요. 뭐 어떻게 픽업부터 해볼까요? 네네. 그렇죠. 네. 네. 여기가 듣기 좋으니까. 예. 좋습니다. 이게 네. 지금 포커스를 안 한 그냥 안 기본 톤이었던 거죠? 기본 톤. 이게 네. 근데 픽업이 보통은 막 섞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차를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되게 야마하가 참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신기하게. 아, 그래요? 저도 무슨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학적이라서. 근데 되게 미묘한 그 밀리세컨드의 뭔가 시간차를 이용해서 하늘하늘하게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픽업을 바꾸면 이렇게. 네. 그래서 오묘한 그런 네,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네. 퓨전 같은. 살짝 뭐 이상, 묘한데? 코러스 걸려있는 것 네. 같은데 코러스가 제가 아까부터 코러스가 아, 걸린 것 같은데 했는데 코러스가 안 걸려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푸시풀 스위치 근데 보통 부스트라고 하면 소리가 커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패시브라서 네네. 근데 톤이 생각보다 자 이 톤에서 약간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좀 먹먹하다라고 예. 어두워지네요. 그렇죠. 사운드가. 네. 그래서 근데 또 약간 재즈한 거? 어 그러게요. 아 이런 거 이런 거 오타브 플레이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솔로를 할 때 부스트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다른 장르. 네, 네 그러가시면 될 것 같아요. SA2200 약간 이런 기타에서 들리던 사운드가 나오는. 그래서 느낌이에요? 제가 이 기타로 지금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게 됐죠. 어 그러게요. 기타, 네. 네네. 근데 바꾸면 그 부스트 된 상태로 달라집니다. 어 확 맑아지네요. 그렇죠. 네. 가슴에 이렇게 짐이 좀 있었다면 가슴에 짐을 덜어내는 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마샬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샬 바꿨습니까? 네, 예, 네. 자 마샬이 좀 더 좀 밝고 그렇죠? 그렇죠. 오, 오. 예스. 가운데는 좀 쨍하죠. 그다음은 더욱더 얇고 쨍해지는 소리.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듣는 뭐 리어 사운드죠. 이거 올려볼게요 이거를. 네. 아 역시 이런 걸로 이제 코드를 치면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드를 치면 안 되고 다 단음으로 위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로 오면 좀 섹시해지니까 뭐 마이너 나인이 어울리는 섹시한 네, 가운데로 왔어 가운데. 어, 네 가운데 미들 미들이 아주 네. 예스. 오. 마이너 나인. 야, 하모니스도 어울리는 톤이 부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 나인이 섹시한 거고. 네, 섹시한. 섹시한 다시 섹시한 거. 자, 4단입니다. 네. 아. 네, 좀 맑은 섹시함. 네. 네. 자, 완전 리어로 갈까요? 네. 네.
아, 아 덜 섹시. 좀 이렇게 아 모르겠어. 네. 좀 뭔가 흐리멍텅해요. 네. 네.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예전보다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네. 2년간 아, 기타를 좀 쉬었더니 아 너무 네.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더니 아 네네네 아 이거 네, 뭐, 아, 요... 네. 아 설명이 네. 아 더욱 찰져졌어요. 네. 아 너무 좋습니다. 팬더로 해갖고요 저 네. 듀얼리스트를 한번 밟아주세요. 드라이브 자 리어입니다. 굉장히 드라이브 잘 먹거든요. 네. 굉장히 시끄럽네요. 네. 헤비하게 아 이러고 더 올리죠. 아 좋습니다. 네. 그죠? 이번 듀얼리스트 아, 네. 말고 네. 빼고 네. 레드락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레드락 이건가요? 네네 네. 빼고 네. 어 이거 저 어울리네요. 이 기타에는 제가 이제 오. 펑크 음악을 한다고 지금 막 말하고 다니는데 지금 헤비메탈 하니까 되게 좋은데요. 아, 어 이거 없어 없어 없어. 네. 자, 그거 하시려고 그래요? 아, 아 템포를 이제 달아놔가지고 제가 아, 뿅 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자, 어, 네. 아. 드라이브가 굉장히 아. 잘 먹죠. 안 묶여지죠. 묶여지지 네. 않고 그대로 예. 선명하게 나오고 예. 뭐 프론트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게리입니다. 프론트 아 착착 감기네요. 네. 아 너무 신기해. 네. 아, 오. 아 혼이 쏙 빠지네. 네, 야. 이게 이제 리볼브고 딜레이고 코러스 뭐예요 이거 다. 네. 네. 그래서 네. 다 섞어서. 섞어. 아, 90s 저기 팝 사운드. 네. 네. 90년대 팝 사운드. 오 섹시해 섹시 오, 섹시. 네, 섹시하네. 마이너 나인 나인 그죠? 이제 좀 약간 좀 지금 가을이니까 약간 지금 가을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네 그렇죠? 가을이죠. 아. 마이너 메이저 세븐 가을 아우 되게 오, 괜찮다 좋다 이거 약간 좋아요 이건 아예 저희가 코러스를 네. 삽입을 한 사운드고 코러스를 빼버리면은 오 아 예스 아 좋네요 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게리브. 약간 세련된 솔로가 어울리네요. 으, 프론트, 어. 하고 있어. 아, 네. 야. 아, 피구곡 진짜 좋다. 야. 네. 근데 이게 아, 진짜. 네. 아, 진짜 대단하시다. 네. 아, 야, 너무 재밌다. 마지막 마샬 게인입니다. 네. 오, 예. 오. 네, 깔끔한 게인.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크레이지 트랙 네. 정말 약간 거의 뭐 본인의 주제가 아닙니까? 크레이지 트랙 폭주 기관차 너무 충격적이네요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네. 혼을 쏙 빼놓는 샘플 연주였고요 아 이게 리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다. 아 더워요. 아 정말 이게 또 영상으로도 항상 늘 이제 얼굴로 네. 되게
다양한 감정을 이제 표현하시면서 네. 이제 치시잖아요. 네. 선생님도 사실 얼굴 표정이 되게 네. 기타 치실 때 풍성하신 편인데 좀 전혀 다른 느낌에 네. 약간 악동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또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아까 저기 뭐 녹화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만났는데 네네. 꽤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전혀 근데 엊그제 만난 사람 맞아. 전혀 오랜만의 느낌이 네. 아니에요. 오랜만에 사람이랑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아, 진짜 너무 충격적인 리뷰네요, 네, 오늘. 네. 네. 자, 이거 시연곡은 어떤 곡 들려주신 건가요? 자, 이번 곡은 이 기타로 친 게 그 제가 이제 페퍼톤스 활동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 곡 중에서 그 솔라 시스템 슈퍼스타즈라는 노래가 있어요. 솔라 시스템은 이제 태양계를 말하는데 네. 태양계에서 왜 슈퍼스타가 되겠다는 아, 그런 무모한 꿈을 꾸는 그런 노래네요. 아, 그렇군요. 네. 무모한 꿈이요? 네. 네. 솔라 시스템 슈퍼스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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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태양계 슈퍼스타. 그 곡 네. 이름이 네. 네네네. 네. 원래는 노래곡인데 네. 거기에 이제 제가 기타로 녹음했었어가지고 이번에 한번 연주하겠습니다. 네네네. 멋진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어, 좋네요, 솔라 시스템 슈퍼스타. 네, 네, 네. 어우 좋아요. 되게, 아주 테크니컬하면서. 되게 빈티지하고 테크니컬하고. 네. 네, 네. 뭐, 아, 좋은 말은 다 해주시는데. 네. 네. 슈퍼스타가 될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에. 될 것 같았는데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아, 예. 죽을 때쯤에 되려는 거예요. 자 오늘 정말 리뷰계 슈퍼스타 네. 네, 양재희님의 정말 엄청난 텐션의 샘플 연주와 시연까지 잘 들어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수를 새롭게 드릴 건 아니라 네. 좀 디테일한 리뷰가 궁금하신 분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네. 가셔서 좀 상세 스펙이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부터 오늘의 느낌대로 한 줄 평을 그냥 새로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뭐 드리겠습니다. 솔라 시스템 슈퍼스타. 알겠습니다. 네, 슈퍼스타가 될 것 네. 같은. 네, 저는 뭐 만능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겠습니다. 만능 맥가이버 칼.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뺐다 이거 푸시 풀로만 해도 기타 두 대예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요즘에 할로바디가 있긴 한데 네네. 그걸로도 지금 다 커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뽑기만 하면 잘 되니까. 네. 그렇군요. 만능 맥가이버 칼. 저는 야마 SG의 계보를 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지하신데요? 네. 네. 저라도 진지해요. 네. 네. 앞에서 다 이상한 거 나오는데 저만 또 네. 네, 이게 저라도 좀 진지하게. 자, 이렇게 어쨌든 이 지금 최상위 라인이잖아요. 야마하에서. 그러니까 야마하의 어떤 이런 그 지금까지의 기술력을 최대한 여기다가 응집시켜서 거의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최대치를 뽑아냈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에 오늘은 02T 피구공 픽업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0X라 그 아까 얘기했던 코스메틱 버전. 코스메틱. 네. 코스메틱 버전에 그 험브커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 이 최상위 라인의 이 두 가지는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어느 쪽이 더 좋다라기보다 어느 쪽이 내 취향이다라는 거를 오늘 또 똑같은 텐션으로 연주를 또 전해드릴 거니까 예, 예. 여러분들이 잘 보고 취향껏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즐거운 리뷰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양재인 스페셜 시연 리뷰로 네, RSP 20X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엄청나고 크나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